책. 안녕하세요. 테슬라 맛집 수리 잘하는 업체 A1 오토 서비스입니다. 오늘 테슬라 모델 Y가 양산에서 저희 업체까지 연산동까지 입고를 해주셨습니다. 차주님 카톡으로 몇 번 여쭤보셨고 시간 내서 한번 오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토요일날 오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상 대차 좋지는 않습니다. 한 대 타고 가셨는데요. 이 차도 운전석 뒤쪽 부분이 살짝 손상이 있어요. 딱 어떤 특정 차종이 특정 부위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차도 운전석 리어 펜더, 리어 범퍼 쪽에 손상이 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범퍼도 이런 데는 딱 벗겨지고 흠집이 나고 스크래치가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라인은 조금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빨이 벌써 나갔어요. 지금 이것도 예쁘게 좀 최대한 다듬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펜더도 이 자리가 지금 제법 많이 들어갔는데 앞전에도 이거 제가 수리하면서 다른 수입 차량들도 전부 다 내판을 탈거해서 안에서 밀어낼 수 있는 구조인데 내판, 바깥판이 따로예요. 바깥판에서 땡겨낼, 안에서 민다고 해서 얘가 밀리지는 않는 친구입니다. 결국에는 바깥에서 견인으로 이렇게 당겨내야 되는데 와, 응집, 철판이 꽉 물고 있는 자리라서 이게 또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. 한번 앞전에 작업하다가 된통 당했습니다. 쉽게 될 줄 알고 있다가. 이 친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최대한 견인 잘 해서 마무리 해볼게요. 시작합니다. 리어 펜더 내판 방청까지 마무리하고요. 방금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. 이제 도장부 올라가면 되고요. 범퍼는 부분적으로만 작업하기로 했어요. 펜더 한 판 도색하고 범퍼 부분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최대한 딱 라인 맞게끔 작업해놨습니다. 테슬라 모델 Y 수리 완료했습니다. 차주님 양산에서 오늘 10시 온대요. 10시 지금이 7시 11분인데요 뭐 이것저것 일하면서 기다려야죠. 우리 차 리어 펜더 리어 범퍼 쪽에 손상이 있는데요. 참 많은 사고가 많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. 앞전에도 얘기 들었다시피 쉽게 먹을 줄 알았다가 한번 조금은 생각보다 힘들었었어요. 우리 차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자리가 손상이 좀 있어서 많이 단차가 벌어졌었는데요. 황금 도색했습니다. 황금 도색해서 마무리해놨고 범퍼 부분적으로 도색했어요. 가니쉬 살렸고 부품 들어가는 거 없이 마무리했고 브레이크 등 스크래치 났던 거 최대한 폴리싱 해가지고 마무리 이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. 차주님 저희 차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 대차 무상 대차 나갔고요. 수리 깔끔하게 해서 뭐 색상 이색 진다든지 면이 조금 처리가 좀 잘 안 됐다든지 이런 거 없이 깨끗하게 완료했습니다. 출고 해볼게요. 차주님 천천히 오세요.